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해독작용이 탁월한 자소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자색빛을 내는 들깻잎이라 하여 자소엽이라 하고, 이명으로는 자소차족이 차죽이라고 부릅니다. 옛부터 한방약재로 많이 쓰였으며, 봄과 여름에 어린잎을 뜯어서 쌈으로 싸서 먹거나 잘게 썰어서 비빔밥이나 냉면 재료에 넣기도 합니다. 또는 간장이나 된장에 넣어서 장아찌를 담그거나 튀김을 해서 먹기도 하고, 씨에서 추출한 자소유는 강력한 방부작용이 있습니다. 자소엽을 심으면 파리와 모기 같은 해충들이 주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해서 집 주변이나 텃밭에 많이 심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활용해 왔는데, 특히 생선회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자소의 항균력이 매우 뛰어나고 독을 없애준다고 하여 초밥이나 쌈으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선이나 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잎을 잘게 갈아서 생즙으로 마시거나 또는 삶아서 먹으면 바로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무독하고 작용 부위는 비와 심 그리고 폐에 들어갑니다. 자소엽은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따뜻해서 차가운 기운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어 감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귤피와 자소엽은 궁합이 좋아 식중독과 우울증, 불면증, 비만 등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정유와 구믹산, 페릴알데히드, 페릴알코올, 피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페릴알데히드는 함유량이 55%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이것으로 만든 설탕은 일반 설탕보다 200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에서 얻은 기름은 해독과 항균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강한 방부효과가 있어 해산물의 어독으로 인한 복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상당해서 긴급해독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또한 자소엽에는 비타민 K의 함량이 100g당 680mg으로 다른 어느 식품보다 풍부해서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논문 실험에서는 위장 속에서 발생하는 항염증 효과로 인해 위장염과 위궤양, 대장염을 치료할 때 쓰이고, 대장균과 이질균 등의 악성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작용이 우수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소엽에 함유된 미네랄과 식이섬유는 체내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연동 운동도 활발히 시켜서 숙변 해소 및 노폐물 배출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육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자소엽과 함께 쌈으로 싸서 먹으면 기름때를 빠르게 배출시키고 소화불량과 음식물 장애로 인해 헛배가 자꾸 부어오르는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논문 자료에서는 지방 생성 억제 효과로 인해서 비만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과 미용 기능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탈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으로 자소엽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긴장 상태를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단백질, 미네랄 등의 성분들이 매우 풍부해서 모발로 통하는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해주며 두피에 영양 공급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모발의 탄력 및 성장을 촉진시켜 생기를 돌게 하고 탈모를 방지해서 매우 효과적인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한방에서는 자소엽과 어성초, 그리고 녹차를 조합해서 약재로 달여서 마시기도 하고 또는 머리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모를 치료했다는 사례도 있었고, 일정 기간 이상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소엽과 피마자, 백합나무를 혼합해서 머리털이 자라거나 개선됐다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자소엽에 들어있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항암 효과로 암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게다가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전이가 번지거나 암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열병과 항염, 항알러지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염증과 피부노화를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논문자료에는 자소엽 추출물은 혈액응고 기전에서 혈전 생성을 조절한다는 내용으로 쥐의 생체 내에서 1.6배 증가하였고, 혈전 무게는 68%로 감소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잘게 분해해서 혈관의 손상과 동정맥염, 동맥경화증, 약물 중독을 치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관 질환에 효과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소엽은 자궁 수용성과 난소 기능 유도를 통한 여신산의 여성 생식력 증가에 관한 연구에서 자소엽과 작약, 그리고 향부자와 같은 한약이 자궁 내막 수용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실험에서 이들 한약의 조합은 백혈병억제인자 발현 및 영양막 세포와 자궁내막 세포 사이의 부착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궁내막 수용성을 높여 태아 착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신생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킴으로써 난소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여성 불임을 치료하는 데 새롭고 효과적인 후보약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자소엽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블루베리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을 주성분으로 한 시력 개선제가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철분과 비타민도 풍부해서 빈혈이나 부종, 그리고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 등의 눈질환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자소엽 초다당 추출물은 멜라닌 활성 저해와 미백 활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천연 미백 소재로서 활용될 수가 있어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식물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소엽은 모든 전초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고 말린 약재는 1회 5에서 12g을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외용제로는 지혈작용이 있어 상처에 직지어서 피부에 바르면 되고 치질에는 대침물로 세척해주면 됩니다. 자소엽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열이 많은 사람이나 체질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 체온 상승이나 입이 마르는 증상 또는 경련 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